본격적으로 저희가 주원자 하이라이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미미는 중독클 최고 조회수의 썸네일도 위치해 있고 활약상이 대단할 것 같은데 그녀의 활약상 보면서 주원자가 기억하는 이 당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9일입니다. 이 당시가 벌써 1년 전이에요. 이게 첫 출연이 아니라고요? 제가 처음 접한 게 중독서재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아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아 뭔가 잡히고 싶은데 해가지고 뭔가를 먹었어요. 계란이었을 거예요 그거. 삶은 달걀을 먹었지만 네 결국에는 나오지 않았고 이게 시작이 되면서 점점 빌드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2초 정도 나왔던 영상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지? 네 이거 아닙니다. 본인의 피지컬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운동 아니냐? 이거 잠깐만 김계련 씨 운영 이거 뭐야? 오늘 뭐 안 먹나요? 또 먹방 시작! 또 먹방 시작하네 음료수. 어? 입꼬리 흔들리 어? 아 처음에 이 표정이 기본적으로 약간 연기 특성이 있었고 뭘 자꾸 쳐먹어요. 뭘 자꾸 먹어요. 저는 약간 아 이게 좀 큰일인 게 공부할 때 손이 가요. 냉장고에 손이 가요. 그러니까 중독서실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옆에는 먹을 거리가 있었다? 아 당연히 준비하죠. 공부는요? 책은? 책은 당연히 앞에 컵 받침대로 잘 쓰고 있었고 중독서실 때 강퇴당한 적 몇 번 있지 않아? 네. 근데 인스타 라이브 하다가 강퇴당했었어요. 아야 아, 또 그리운 아, 솔직히 저는 정말 어둠자에게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왜 그렇죠? 보시면 알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원자가 왜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지. 근데 이거? 아 나 펜 다 뺏어가. 아 기억난다. 야 이거 박미경 리액션 뭐야 이거 국어책 리액션. 제가 하나둘씩 약간 러브레터식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니까 막 다른 분들이 막 요만한 포스트잇 계속 넘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 뭔가 뿌듯하다. 아 뭔가 내가 문을 열었구나. 굉장히 악질적인 역할이네요. 센스 있다 해주세요. 진짜. 야, 표정에 연예인기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이돌 준비한 느낌이 나요. 예, 기본적으로 뭐 예능 출연 해버렸어. 여기서 윙크를 갈긴다고. 둠자 인기 너무. 팬이 있어요? 존경. 미미의 출연자 중에? 있습니다. 어 누구요? 색소폰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So sweet. 소개팅랑 정지성은 그냥 아 그분도 정말 좋았는데 자꾸 다른 곳에 찌르시더라고요. 아 정지성은 좀 다른 여자한테 좀 많이 기웃거린다? 네, 남봉분이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뭐지? 아 약간 줏대 없다. 야 지성아 너 죽대 없대. 색소폰차는 정말 어떤 그윽한 어떤 그 아, 약간, 아 연주라 아 감성이 있어요. 네 지구본 확인했습니다. 이거... 자 이거는 나 있어요. 뭐야 이거. 제 PPT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는 정말 자신 있어요. 아 미미도 발표 영상 본 적 있나요? 봤습니다. 어땠어요? 아 정말 담고 싶던데요. 그건 정말 인정합니다. 아 담는 건 좀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표정이 되게 많은데 이때 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PPT를 만들고 있다 했죠. 자료 검색하는 거 이때. 입꼬리 흔들리죠? 아 그래 잡히는 거 봤어요? 폰에 딜레이가 있잖아요. 팡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 갑자기 내가 나와? 이러면서 팡 웃게 되는 거죠. 놀라는 거지? 네.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구나. 네. 아. 이때가 소개팅 전. 정답. 수능 며칠 전에 했잖아요. 이틀 전에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두 달 뒤에 소개팅 여가 돼요. 아. 이때 뭔가 화장을 좀 하고 나왔어. 진짜 외출하고 한다면 중독서실을 위해서. 이때는 중독서실을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머리도 깔끔하게 묶고 잠습니까? 갑자기 비주얼에 신경을 써. 연예인병에 걸려버렸어. 정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야 여러분들. 뭐야. 여자? 여자 최준?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 BTS 나오고요? 딱 이때가 유행할 때였어요. 노무철 그러면서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170만 조회수 갑니다. 와 BTS 조회수를 내요. 주원자씨 판다다 질문했는데 아무도 답장이 없음. 와 혼자에도? 괜찮아 구한다. 네, 이건 광고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딱 아 됐다. 아 한 건 했다. 이러면서 와 이건 진짜 잘했다. 역시나 이 영상 조회수 폭발했고요. 구한다. 와 아, 잘했다. 아 이때 이거 뭐지? 이게 뭐였냐면요 다급한데 이게 그거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검은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 근데 여기서 나가면요 한 명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서 아 나갈까 말까 나갔다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아 이때다 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니까 이때 화면이 딱 나와서 야 렉이 걸렸었네. 네. 아 그래서 이러고 있구나. 네. 저 있네. 네, 뭐 주원 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아 맞아요 저 때 앞머리 잘랐어요. 캡처하세요 다들. 뭘 캡처하죠? 3 2 아, 밑에 1 뭐야? 아 장도현이다. 두둥 미쳤나봐 진짜.
진짜. 아, 존나 그럼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이거 한혜진 뭐야? 오. 오 예. 모델이야. 아, 괜찮게 모델이야. 오, 주원자 승부 걸었어요. 승부 걸었어요. 아. 와. 사실 어쨌든 거의 최초죠. 네. 이후로 여경은 따라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독서실에서 나와서 갑자기 다른 데에서 이제 라방을 키워. 주원 씨 뭐예요, 주원 씨? 야, 주원 씨. 뭐 하는 라이브야? 뜬금없이 이어진 인스타 라이브. 네. 라이브야? 잠깐만.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아, 미모라 빨리 안 들어오십니다. 아 이제 진짜 안 들어오셨어요. 한이진 뭐 있어? 야 이거 한이진 뭐냐? 그, 네, 봐봐요. 위에 여기가 주선이고요. 여기가 희진님이고요. 아 밑에 분은 모르겠어요. 민우님 하이. 야 얘네 여기 침묵한다. 아, 진짜로 나타고요? 그만 넘어가라고. 오바야. 100명 찍었죠? 네. 야 중독 사실. 아, 이 뚜껑 재면서 100명 찍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아, 주원자 이렇게 본인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1년간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아,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대단하다. 오늘 이제 바로 직접 본이 총무 역할로 중독서실을 같이 진행해볼 건데, 감이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할 자신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중독서실 총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SM 연습생 될 뻔한! 아, 제발요! 어떤 게 의미일까요?